오늘은 요청으로 방광염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광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생기는 방광점막 및 점막하 조직의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빈뇨나 요절박, 절박성 요실금 등의 방광자극 증상과 치골상 부동통이나 배뇨통 등을 호소하는 염증성 질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로 여성들에게 잘 발생하는데 여성 빈뇨기계의 구조 때문에 상행성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광염은 연평균 4.5%의 진료 환자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93.6%가 여성입니다. 국제요실금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감염이나 명백한 병리학적 이상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치료기간은 2년 정도로서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을 띈다고 합니다. 대부분 원인균이 대장균이므로 설파메톡사졸라 나이트로프란토인, 퀴놀론과 같은 화학합성제를 방광자극 증상 제거 목표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 결과에서 높은 내성률을 보여 부작용으로 경험적 1차 치료제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적은 약초를 선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방광염에 약리학적으로 검증된 약초에는 환기와 백출, 당기, 호장근, 목통, 유지엽, 토복령, 차전자, 맹문동, 금은화, 생제왕, 용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방광염과 배뇨장애의 특효제로 쓰이는 세 가지 약초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법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통은 덩굴과 식물로 으름덩굴의 한약명이고 줄기 말린 것을 말합니다. 으름덩굴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기슭과 산골짜기의 습한 곳에 자생해 있습니다. 맛은 매우면서 약간 달고 성질은 평하다고 하며 약간 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심포경과 소장경, 방광경에 작용합니다. 약리실험에서 인뇨작용과 강심작용, 혈압상승작용, 소염작용, 위액분비 억제작용 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원인으로 배뇨장애와 급성 및 과민성 방광염에 사용되고 임증과 저지 분비가 부족한 증세, 무월경 열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적용됩니다. 목통 채취 시기는 봄과 가을에 줄기를 잘라 겉껍질을 벗겨버리고 적당한 길이로 다시 잘라 햇볕에 말리면 됩니다. 하루 용량은 4에서 12g을 탕제와 산제, 환제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방광염 및 배뇨장애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지엽은 수양버들을 말하고 잎을 약으로 이용하며 참수양버들과 개수양버들 잎도 다 함께 약재로 쓰입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우며 폐와 신심에 작용되고 독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옛고서의 유지엽은 소변이 혼탁한 것과 습탁, 요탁 및 비위의 습열이 방광에 몰려서 생긴 병증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소변이 쌀뜨물 같고 흉복부가 그득하고 답답하며 구갈이 나고 요도에서 늘 쌀뜨물이나 고름 같은 흰 혼탁물이 나오는 증상을 없애줍니다. 또한 성욕이 너무 지나쳐 일어난 병증과 소변이 잘 통하지 않고 요도가 칼로 에이듯 화끈거리고 아프며 소변이 막지 않을 때 특효제로 쓰입니다. 유지엽은 봄과 여름에 잎을 채취하여 그늘에 건조시킨 다음에 3~6g을 탕제와 산제, 환제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세 번째, 토복령은 덩굴성 관목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해 있고 3~5년생에 채취한 것을 한약재의 원료로서 사용합니다. 토복령은 한의학에서 해열과 해독으로 소변불통과 방광통 등의 증상 완화 및 체력 증강, 심장염, 방광염과 같은 염증 치료제로서 이용됩니다. 약리학에서 토복령 뿌리의 수용성 추출물은 방광에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 감염 증상을 없애고 농농균과 대장균, 황색포도상 구균 등의 유해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토복령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를 이용한 결과에서 몸의 종괴를 솟아남으로써 연구가 입증되어 수은과 납과 같은 중금속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복령은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지만 약성이 좋은 가을과 겨울에 뿌리를 파내어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물에 1~2일 정도 담궈둡니다. 그런 다음 깨끗이 씻어서 겉피에 묻어있는 흙과 껍질을 제거하고 물기가 빠지면 잘게 썬 후 햇볕에 그대로 자연 건조시킵니다. 용량은 20~30g에 물 1L 조금 넘게 붓고 물이 반량 정도 줄어들면 하루 2~3회씩 식후에 응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L의 수용성 약물을 달이시면 하루 3잔 정도의 용량이 나오게 되는데 남는 찌꺼기를 다음날 다시 물 1L를 붓고 2차로 달여드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3가지 약재들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각 체질에 맞게 하나를 선택해 유용하게 쓰시면 방광염에 좋은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